네, 커트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커트는 우선 팔 동작은 저희 쇼트를 할 때 이렇게 몸을 이렇게 싸는 느낌으로 했다면 쇼트가 만약에 각도가 이렇게 90도라면 커트는 45도 정도로 잡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공이 오면은 밑으로 공을 눌러주는 느낌으로 나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누르는 느낌으로 나가주면서 100% 다 이렇게 팔꿈치를 피진 마시고 나가다가 어느 정도 한 팔이 다 피는 게 10이라면 한 7 정도 나갔다 싶으면 그쯤에서 라켓을 약간 잡아주는 느낌으로 약간 끝에서 약간 멈춰주면서 다시 튕겨서 돌아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커트의 양을 조금 늘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커트는요, 우선 팔을 이렇게 안으로 놔보시고 이렇게 되면 라켓이 이렇게 네트 쪽으로 라켓 끝이 네트를 보게 되거든요. 이 상태로 그대로 하게 되시면은 많이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라켓 각을 손목을 살짝 젖혀서 각도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공이 맞는 데 가까이 갖다 놓고 앞으로 밀면서 백커트와 마찬가지로 누르는 느낌으로 하다가 스윙을 조금 했다 싶으면 조금 이렇게 멈추면서 잡아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다리 스텝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다리는 똑같이 쇼트하듯이 양발을 벌려 섰다가 약간 탁구대가 있으면 거리를 조금 두고 서주세요. 공이 길게 올 수도 있고 짧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서주신 상태에서 박자를 맞춰서 중심은 라켓 들은 쪽을 앞으로 넣어주면서 커트를 해주시고 다시 돌아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컷트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넣어주시고 해주시고 또 가까이 가서 넣어주시고 이렇게 커트 해주시면 되고요. 연속 동작 한번 보여드릴게요. 준비하고 커트하는 거. 커트, 준비, 커트, 준비, 커트, 준비, 다리 넣고 커트, 준비. 이때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임팩트랑 다리랑 퉁 하고 떨어지면 안 되고요. 약간 엇박자로 다리를 먼저 딛고 임팩트가 되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트 기본 동작을 배우셨다면 이번에는 커트 응용 동작을 한번 배워볼게요. 커트를 아까는 박자를 맞춰서 다리가 들어가면서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실전에서는 조금 이렇게 박자를 맞추고 다리가 들어가고 또 맞추고 들어가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조금 붙어서 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쿵 뛰고 다리가 쭉 들어갈 시간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필요한 만큼의 중심만 사용하고 오는 곳에 다리를 집어 넣으면서 따라다니면서 하는 커트예요. 중심을 잡아주고 내가 길게 왔다면 굳이 다리를 띄어서 들어가지 않고 중심만 라켓 들은 쪽으로 이동을 해주면서 이렇게 중심을 넣어주면서 하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공이 가운데로 왔다 그러면 다리를 또 이쪽으로 넣어서 해주시고 짧으면은 다리를 앞으로 넣어주고 이러면서 중간에 퉁 뛰고 박자 맞추는 거를 빼고 바로바로 필요한 만큼의 동작만 가져가면서 천천히 공을 깎아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호인분들이 게임을 하시는 거를 보면 생각보다 커트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특히 커트 게임도 많이 하시게 되고 하다 보니까 커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커트를 하다 보면 짧게 온 거, 길게 오는 거, 양 사이드로 나눠서 오는 것 등 여러 가지로 오는데 그때그때 맞는 다리 스텝이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한번 막 섞어서 해볼게요. 준비했다가 하루 짧게 왔을 때는 들어가면서 해주고 길게 오면 옆으로 가서 해주고 중심 넣어주고 다리 앞으로 넣어주고 또 이쪽으로 갔다가 미들은 들었다가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네 제가 방금 했던 요 커트 불규칙 방법을 혼자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방법은요. 우선 이미지를 내가 상대랑 커트 게임을 한다 생각하시고 계속 박자를 연상하면서 스윙을 하는 거예요. 박자를 맞춰서 몸을 움직이고 스윙을 해주고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아무데나 없는 커트를 연상하면서 스윙을 해주면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또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이 있으면 최대한 많이 잡으세요. 여자분들은 한 5개까지 잡으실 수 있으시죠? 이거를 아무데나 천천히 떨어뜨리고 커트를 연습을 해보는 건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아무데나 공을 떨어뜨리고 그 지점에 가서 커트를 안전하게 박자를 맞춰서 하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